홍박사님을 하세요. 홍홍홍 홍홍홍 홍홍홍. 어? 이게 뭐야? 오빠단 자판기인데?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판기? 이게 뭘까 대체? 박사님을 아세요? 응? 안녕 요루. 안녕하세요 댕댕이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길 가다가 신기한 걸 봐서요. 에? 이 자판기?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판기? 누가 이런 걸 가져다 놓은 거야? 그래도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뭐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동전을 넣고 한 대 때리면 꽝! 오, 진짜 나오네. 나도 동전을 넣고 꾹. 어? 노인? 나는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거구나. 역시 난 오래오래 귀엽게 깜찍하게 살아갈 운명인 걸까? 나도 노인이 나왔는데? 나도 늙어서 죽는다는 건가? 이거 완전 그냥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러게요. 근데 오빠, 여긴 왜 온 거예요? 아, 리아랑 놀려고 왔지. 리아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아마 놀이터에 놀러 갔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봐. 안녕히 가세요. 오! 아이, 요루야! 요루, 어떡해? 애기야, 괜찮아? 괜찮니? 설마 자판기에서 노인이 되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노인이 죽인다는 거였어? 그렇다면 나도 잘 먹었다. 이 집에 가서 자야지. 이건 못 보던 건데. 이게 뭐지? 이런 게 집 앞에 있던가?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판기? 한번 해볼까? 돈을 넣어주고. 오! 어? 학걸? 학걸이라고? 어? 설마 난 엄청 예쁜 여자한테 죽는 거야? 내 이런 완벽한 외모에 예쁜 여자가 안 꼬일 수가 없는걸. 그래도 무섭긴 한데. 집에만 박혀있으면 예쁜 여자를 만날 일이 없지. 좋았어. 지금부터 히키코모리 생활 시작이다. 집에서만 지내지요, 10년. 그 자판기는 사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어릴 때는 내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잘생기긴 개뿔. 평범하게 생기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지. 그래, 이제 그만 나가자.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건 이제 질렸어. 10년 동안 가장 가보고 싶었던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야, 싸우자.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바다로 왔지. 이 정도면 천천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겠어. 저기 죄송한데 제가 선탠을 하고 싶은데 혼자 와서 크림을 발라줄 사람이 없네요. 혹시 발라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미인. 진짜 엄청난 학걸이다. 혹시나 그 쪽지가 진짜라면 난 죽고 말 거야. 저기 너무 제 이상형이시라 그런 건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냥 누군가가 장난친 게 분명해. 그래, 분명 그 자판기는 장난이었을 거야. 그게 사실은요. 이게
아니었냐고! 아, 오늘도 힘들었다. 집에 가서 뜨뜻한 물에 목욕해야지. 응? 이게 뭐야?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판기? 이 길거리에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한데? 한번 뽑아볼까? 응? 뭐야? 곰? 내가 곰한테 물려 죽는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휴, 완전 사기구만. 여보 왔어요? 응 여보. 그런데 오는 길에 그 자판기 봤어? 뭐 죽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판기? 그런 게 있었어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동전 넣고 뽑았었어. 어이? 어디 갔어? 어이 분명 캔이 있었는데? 당신 설마 술 마셨어요? 이제는 정신도 오락가락 하나 보네? 아니 아니야, 진짜 술 안 마셨어. 그래요? 아니 잘못 본 거겠죠 그러면. 그리고 오늘 밤에 저희 둘이 뒷마당에서 글램핑 하기로 한 거 기억하죠? 아 진짜 술 많이 마셨나 보네. 오랜만에 옛날 분위기 내게 준비해서 뒤로 와요. 텐트는 다 쳐놨어요. 아! 그리고 테이블에 젤리 있는데 먹어요. 오늘 마트 가서 사왔는데 맛있더라. 아니 뭘 그렇게 놀라? 그냥 대왕 곰 젤리인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진짜 곰한테 죽는 거 아니야? 아무튼 준비해서 나와요. 나 먼저 가 있을게. 아니 여보? 아니, 꼬리 그게 뭐예요? 그냥 집 뒤에서 자는 건데.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일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일단 바비큐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자요. 분명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내가 헛것을 본 게 분명해. 설마 진짜 곰이 나타난 거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도끼를 가지고 왔지? 터벼라 곰! 아이 깜짝아! 아 뭐예요 여보? 어라 여보. 아 난 그림자가 너무 커서 곰인 줄 알았어. 미안. 아 요즘 우리 여보가 많이 좀 힘든가 보네. 아이 걱정 마요. 여보 옆에서 내가 자줄 테니까. 여보 너무 무서워. 아이 그냥 헛것을 본 거니까 걱정 마요. 내일 회사도 가야 되는데 일찍 잡시다. 그냥 헛것일 뿐이야. 아이 좀 떨어져. 아이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왜 임대리님 진짜 술 드시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술 한 잔도 안 마셨어.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도시에 갑자기 곰이 나온다니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치 내가 살면서 곰은 본 적도 없는데 곰한테 죽는다니 참 웃겨. 지성원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요. 아이 분명 이 근처였어. 소리가 들렸는데. 아 우리 상그려니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살려주세요! 도시 곰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나가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